안녕하세요.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옥스윙은 스윙도 작고 그런데 어떻게 거리가 이렇게 나가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비거리 아이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고 비거리 아이언 때문에 많이 나가는 건 있지만 오늘 여러분이 완벽하게 수긍할 수 있는 제가 설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점프를 하는데요. 제가 다리를 딱 구부려서 확 뜁니다. 구부려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딱 무릎 펴고 이렇게 뛰어봅니다. 어떤 게 많이 뛰어져요? 아, 당연히 구부리는 게 많이 뛰어지지. 왜? 이 무릎 관절, 이 팔꿈치 관절은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이 힘을 쓰는 게 있어. 그러면 우리가 스윙을 딱 할 때 쫙 그냥 이 모양만 한번 보자고요. 그럼 이때 왼팔이 구부러져 있어요? 오른팔이 구부러져 있어요? 오른팔이 구부러져 있어요. 오른팔이. 오른팔은 이만큼이나 구부러져 있고 왼팔은 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쫙 끌고 와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저희 멤버십 스테이지 2에 정타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접어 펴 해가지고 쫙 스윙이라고 하는데 접어 이 힘 팔꿈치가 접어졌다 펴지는 지금은 제가 뒤접어를 한 건데 이번에는 위로 접으면 위로 접어서 이렇게 피면 엄청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왼손은 이거밖에 안 나와요. 왼손은 막 왼쪽 축으로 몸부림을 치지 않는 한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른손은 가만히 있고 그냥 접었다 피면 이런 힘이 나와요. 지금 그냥 접었다 피기만 했는데 몇 나왔어? 한 130 나. 아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오른팔은 접어져 있고 왼팔은 펴 있어. 왼팔을 쓰려면 힘을 쓰려면 완전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동작을 해야 돼. 그러면 그들은 이걸로만 칠까? 아예 천만에. 결국엔 공은 얘가 친다니까요. 오른손이 치는 힘을 받아서 왼손이 좀 더 가져가는 거예요. 거의 얘가 80%에서 90% 힘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치면. 그러니까 옥스윙은 오른팔이 가장 활동하기 좋은 오른쪽에다 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옥스윙은 이렇게 타겟을 승부하는 게 아니라 딱 섰을 때 이쪽을 보는 게 아니라 이쪽에 떨어뜨릴 거긴 하지만 스윙을 실제로 안으로 빼서 빡 밖으로 쳐가지고 돌아 들어오게 한다. 왜? 이 공은 원래 휘니까. 원래 휘는 게 정상이니까. 그래서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 그냥 백스윙을 안으로 바로 빼라고 그랬죠. 왜? 가운데에다 두면 테이크백을 요 정도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안으로 접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른발에 있으니까 테이크백 했다 치고 여기서부터는 접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왼팔은 펴져 있어. 오른팔 접어져 있어. 여기에 엄청난 파워가 지금 묻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펴기만 하면 공이 맞아버리니까 이렇게 쳐버리면 우측으로 가다가 당연히 우측으로 지금 출발하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 가운데로 돌아 들어온다고 그랬죠. 페이스가 타겟을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만 쳐도 177이 나와요. 이거 접어져 있으니까 멀리 가는 거예요. 옥스윙은 스윙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거 여기서 힘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팔 폈어. 그래요. 크다. 좋아. 이걸 어떻게 힘쓸 겁니까? 안 그래요? 왜 우리의 관절 능력을 무시합니까? 여러분 고정관념 깨야 돼요. 그게 고정관념이 아니에요. 그릇된 관념이에요. 아, 접어져 있는 놈이 힘쓰지. 접어야 필 거 아니에요. 여기서 힘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핀 걸로 뭐 이렇게 걸어다닐 거예요? 이렇게 걸어다닐 거예요? 아, 옥스윙처럼 심플한 게 어딨어. 이미 여기서 가장 파워를 낼 수 있는 오른팔 접었다가 그리고 그걸 바로 펴기만 하면 맞는 오른쪽에다 놨다가 접었다가 빵! 이것도 푸시드로 공도 높이 떴네. 이번엔 몇 정도 나가는 거예요? 185 이렇게 쳤는데 어떡할 거예요? 뭐가 이게 이렇게 중요해? 이건 오른팔 갖고 다 가지고 놀고 더 이상 뭐 아니 조금 더 좀 멋있게 우아하게 아니면 뭐 좀 컨트롤 좀 해봐야 되겠다 할 때 왼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 굳이 그거 안 해도 골프 치는데 문제가 없어. 그냥 나가서 딱 오른발에 세팅하고 여러분은 옥파잖아요. 옥파. 그래서 딱 놓고 오른손 접어서 빵 이리로 가. 그냥 이리로 걸어가세요. 아 이 힘이 없어. 이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172나 나가네. 그만 힘들어하세요. 제가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제가 그래서 이런 스윙으로 이제 시범을 보여드렸더니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이 옛날에 JTBC에서 방송할 때는 그런 스윙이 아니었는데 거의 팔로만 치시는 것 같으네요. 아 팔로 치겠지. 팔로만이 아니라 팔로는 치지만 그 힘에 맞게끔 몸이 따라 붙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은 치는 거에 집중해서 보여드리고 있지만 딱 이 상태에서 스윙 잡고
쳤어요. 그리고 제가 피니쉬를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내용이 길어지니까 제가 옥스윙이 얼마나 우아하고 멋있는 스윙인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